그죠? 탄젠트 A, 사인 제곱 B, 탄 B, 사인 제곱 A로 구하는 거지. 탄젠트는 사인 오브 코사인이니까. 사인 A, 사인 B, 사인 A, 사인 B 지워지지. 어차피 0이 아니지. 그럼 어떻게 할래? sin b, cos b는 sin a, cos a가 나왔나? 이건 2분의 1 sin 2b가 되는데, 그러면 안 되지. 그럼 안 되지. 여기는 고의가 아니지. 플러스 2ac분의 무조건 변으로 가자는 거야. 그래서 플러스 2c2분의 er er rs rs b가 올라오니까 b제곱 a제곱 얘가 크로스 되니까 a적으로 올라와서 이게 나옵니까? 아, 봐. 그럼 A 제곱, B 제곱에 A 제곱 빼기 B 제곱이 되겠지. C 제곱에 no, 마이너스 C 제곱에 A 제곱, B 제곱이 0이 되겠지. 왜? 왜긴? 얘네 분이 한 거지. 맞습니까, 고객님? A 제곱, B 제곱에 A 제곱, B 제곱, 마이너스 C 제곱이 0이니까 A는 B인 이등변 또는 C가 직각인 직각 삼각형이 나오겠지.